친구들 안녕! 핫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가을이 늦가을을 맞이하여 점점 날씨는 추워지지만 가을에 산은 너무 아름답죠, 리본 언니? 맞아요. 울긋불긋 단풍과 은행잎이 너무 예뻐요. 맞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핫 언니. 네?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까부터 계속 어떻게 알았지? 오늘 저 기분 되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너무 감사해서 콧노래가 절로 나와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왜? 왜냐면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았고 아름다워서요. 이렇게 맞아요, 좋은 맞아요. 날씨에 산을 보니까 나무들이 막 아름답게 단풍을 핀 거예요. 막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여러 빛깔들의 나무들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산,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날씨를,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서 흥얼흥얼 어깨춤도 추고 콧노래도 부르며 걸었어요. 그렇구나. 네. 저도요. 네. 오늘 교회 오는데요. 멋진 산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찬양하면서 왔어요. 맞아요? 오!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직접 노래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죠. 코토님, 노래를 어떻게 만들어요? 아주 간단해요. 걱정하지 마요.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걸 우선 적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음을 붙여놓으면 그게 바로 노래가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음악가가 아니지만 노래를 만들거나 노래 부르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음을 가지고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요런 거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거 뭔지 알아요? 멜로디오. 멜로디오. 멜로디오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뚜뚜. 리본 언니가 부르고 내가 노래를 한번 쳐볼게요. 시작. 생각해보세요. 네. 언니. 네?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잖아요. 맞아요. 이건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죠. 뭐든 좋아요. 그냥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가사를 만들어서 부르면 되는 거예요. 언니 한번 우리 가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언니 하나님께 감사한 것만 생각해봐요. 저는요,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그래요? 네. 나는 키가 큰 게 감사해요. 저는요, 잠을 잘 잔 게 감사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언니는 잠을 잘 자서 나는 키가 큰 것이 좋고, 언니도, 근데 잠을 잘 자면 키가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둘이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네. 네. 언니도 오늘 키가 자랐나요? 전 살이 쪘어요. 안 돼요! 살이 너무 많이 찌면 안 되고요. 살이 키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먹고 키가 쑥쑥쑥 자랄 거죠? 그럼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언니가 생각해봤어요. 오늘 난 키가 자랐어. 언니, 네. 키가 크는 거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네. 어쩌다가 한번 보면은 컸네 하고 아는 거죠.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키도 크게 해주시고 머리도 길게 해주시고 하는데 눈에 잘 안 보여요. 맞아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키를 재보면 키가 커 있고 어느 순간에 머리가 커튼이 이렇게 길었잖아요. 집에 화분을 키우는데 네. 처음에는 싹이 이렇게 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봤더니 키가 이만큼 자라있는 거예요. 오. 그러더니 점점점 자라서 토마토가 열렸지 뭐예요. 와, 그러면서 토마토가 열렸으면 토마토를 어떻게 했어요 언니? 먹으면서 감사했어요. 네.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리본 언니랑 나랑은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한번 감사해봐요. 우와, 멋지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집에서 같이 가족들하고 감사 찬양 만들어서 부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짠! 우리 리본 언니랑 나랑 같이 만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친구들? 오늘 나는 키가 자랐어.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자라죠. 하나님이 키우시니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와! 이거를 우리 아까 작은 별 노래에 맞춰서 해볼까요? 네. 요번엔 언니가 쳐요. 아까 힘들었다고 얼굴이 빨개졌으니까 요번엔 아마 내가 한번 쳐보고 한번 노래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늘 난 키가 자랐어.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매일 자라죠. 하나님이 키우시니 그래서 나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친구들 이렇게 만들어 봐요. 한번 이제 불러볼게요. 언니가 이걸 부르면 우리 리본 언니가 칠 거고 노래도 부르고 노래도 부를 거예요. 오늘 난 키가 자랐어. 보이지는 않지만 자, 언니요. 언니가 칠게요. 우리 리본 언니가 노래 불러줄 거예요. 다시 시작. 오늘 난 키가 자랐어. 보이지는 않지만 지내고 있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